한번 영어 17페이지 보시면은 여긴 정말 별표 세 개 해놓으시고 한 문제가 매년 뭐 형태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한번 이제 간단하게 기출 문제도 나오고 할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 아래쪽에 1번 자 중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중계도 한 문제가 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쪽에서만 간단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3조에서는 먼저 중개들 사물에 대하여 딱 세 개 나온지 하나 둘 셋 한번 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온다 와서 뭐라고 할 거냐 사고 팔고 매매에 가장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교환 그리고 거의 뭐 임대차도 뭐 사실 요즘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임대차가 그래도 꽤나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권리에다가 좀 굵게 써놓은 게 요게 이제 그 밖의 권리가 빠지면 아예 안 된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너무 많으니까 물건은 도저히 못 쓰겠다. 그 밖에 여기에 모두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면 매매가 임대차만 중개하냐고 요소가 나옵니다. 요건 정말 빠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요 그 밖의 권리 혹시 빼먹었나 문장이 좀 짧네 그러면 요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과 하는 행위를 뭐 마지막에는 알선해주는 개업 공인주사가 있었을 때 여기 이제 중개 3요소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요 세 개 없으면 중개가 성립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개 대상을 찾아온 중개 의뢰인 또는 뭐 거래 당사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알선해주는 개업 공인주사 이 셋이 바로 3요소.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냐. 중개 본질. 자, 중개 본질 설명해서 가끔씩은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로 이렇게 3요소 딱 3개. 한번 이제 보셨던 거, 그 3개가 바로 3요소다. 사람 둘, 물건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조심하실 게, 중개 행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집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격도 조사해보고, 또 옆집 가서 물건도 찾아보고 막 할 건데, 요거는 사실행위냐고, 법률행위냐고, 저 사실행위죠. 입니다. 권리금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실행위. 그 막 세 줄 네 줄 쭉 써놨는데, 뭐 그런 것들 아예 안 보고, 그리고 안 봐도 상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니은봉 끝에 보실까요? 중개 대상은. 뭐를 도대체 대상으로 할 거냐고 매매. 매매는 사실행위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 의사 표시하게 되면 문제돼.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의 효과를 나중에 이제 쭉 배우실 겁니다. 민법에서 요거는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중개 자체가 사실행위고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다. 저거 엄청 그냥 많이 써놨는데 딱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는 이를 완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행위니까. 우리가 뭐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맨날 손해배상 책임질 겁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겁나서 문을 못 열 겁니다. 일을 안 하면 완성을 못 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다. 보셔야 되면 사실행위의 성격상 중개는 의무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제목만 보고 이제 결론만 나중에 이제 중개 완성 있으면 그리고 보수 감액의 문제 정말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개 완성에서는 하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도급은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라고 할 건데 중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자 없다. 그래서 보수 감액도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도 중개는 딱 한 번 하고 그칠 거니까 중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건 좀 헷갈리시면은 없다 X 있다. 중개는 한다. 중개업을 못한다고 했지. 요거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출제원들도 잘 알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이런 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의뢰도 중개에 해당한다. 옆집에서 빌려오면 되니까 옆집하고 같이 하는 것을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의뢰는 중개 아니다. 그럼 그건 X입니다. 포함된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판례는 아주 뭐 중요한 판례인데 먼저 저당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은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당권은 나중에 또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금전 소비 대차에 자 금전 소비 대차는 중개 대상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작년도 시험 문제도 금전 소비 대차가 중개냐 아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금전을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여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채업자냐 그럴 겁니다. 우리는 토지나 건물만 대상으로 한다. 근데 거기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저당권 설정 앞에 먼저 돈을 빌려주는 소비 대차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그게 금전 소비 대차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다 중개에 해당한다. 야, 보기 나름인데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야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X.
제일 아랫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 결론이 뭐냐고. 이건 정말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8번도 자, 중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거의 안 될 정도니까 저기 3개 그리고 이제 상사 중개까지 해서 4개 요거는 하여 입법상 중개와 관련 없다 라고만. 그리고 9번째는 우리 가끔씩 요거 막 19, 20, 20회 21회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 28회도 나온 적 있었고 요 9번째 요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제목처럼 중개 행위는 뭘로 판단하냐고. 객관이냐고 주관이냐고 종합이냐고. 그런데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봐야 됩니다. 제3자가 봐야지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문장을 조금 많이 읽어보셔야 약간이라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개는 오로지 객관적. 쭉 내려와서 이제 객관 거기다 이제 많이 좀 굵게 좀 써놨는데 객관적으로 보지 여기에 뭐 주관적이다 종합적이다 다 그런 소리는 X다 라고 계셔야 됩니다. 제3자가 판단해야 된다. 그게 또 주관적 그러면은 우리 주관을 물어본다 하면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중개 아닌데 막 중개라고 우기고 보수 받고 중개 맞는데 책임 안 지려고 또 아니라고 우기고 우리 의사를 왜 물어보겠냐고. 그게 주관인데 주관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그냥 열 번째 자꾸 이제 우리 변호사가 중개업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근데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우리 법률사무의 중개는 포함이 되겠냐고 게입니다. 포함되지 당연히 않겠죠 게입니다. 변호사 일하고 좀 달라. 그리고 11번째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토권은 꼭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만 잠시 우리 시험 문제가 안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아주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꼭 나온 게 대토권 대토 토지로 대신하겠다 라는 게 바로 대토권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 철거되면은 집주들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택지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다 밀어버릴 겁니다. 개발지구 내에서 이주자 뭐 이사를 가겠죠. 집을 밀어버리니까 그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땅으로 주겠다고 저기 도시개발법의 환지 이럴 겁니다. 그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이제 토지로 대신하니까 대토권인데 그게 중개를 상물이냐고 이게 이제 공법을 조금 배우게 되면 알게 될 건데 지금은 또 뭔 소리인가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워하실 겁니다. 대토 우리가 A 농지 팔고 다른 농지 사면 그걸 대토라고 합니다. 그죠? 다른 거 팔고 대신 토지를 또 사는 거니까 그거하고 약간 유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중개를 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투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는 중개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대토권을 중개 대상 이냐고 아니냐고 물어보지 그 앞에 있는 이유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대토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여기 자꾸 굴러다니면 프리미엄만 잔뜩 붙습니다.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투기여 겨누셔야 됩니다. 대토권 받는다고 하면은 이주자 그리고 이제 택지가 개발되면 도시적이 된다는 겁니다. 막 이마 같은 거 다 밀어지고 그러면 아주 좋아지니까 사보려고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대토권은 중개에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해봐봐 3년이나 징역 등을 얻어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다. 판사님도 이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중개하지 마라 그입니다. 했다가 돈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돈 받고 교도소 가볼래 이제 이럴 겁니다. 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아니다. 아니다. 교도소 갈 일 없게 아니라고 해야지 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인 권리는 이제 나중에도 많이 볼 건데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 완벽한 권리인데 당연히 중개가 되겠죠. 매매하다 보게 되면 매도 매수인은 나중에 금액 정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기서 중개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이제 밑보에서 배울 건데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는 물건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 밑보 한번 쭉 돌아보고 그러면은 이게 왜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료 받을 수 있고 전세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고받고 하는 거 거래가 성립이 잘 안 되니까 알선하는 거 당연히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영유물권 3개도 모두 중개상이 됩니다. 다음 중에서 중개 대상은 했을 때 박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겨누셔야 됩니다. 우리 임차권도 중개가 되겠죠. 부동산하고 관련되고 여기는 보증금 월세가 있을 건데 보증금 월세에 우리 임대인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 임차인은 어떻게든 적게 들어가려고 할 거니까 적정한 선에서 계약서 쓰라고 알선해 주는 게 바로 우리 개업공사의 대상 권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안 물어보고 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저당권 설정은 우리 1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7번에도 있네요. 하다 저당권 설정도 중개상에 들어가.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배워. 저당권 꽤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유치권은 하나 나올 건데 얘는 두세 개는 나옵니다. 상당히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저기 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 얘는 청산해주고 나중에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개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 쓸 수도 있고 그게입니다. 일단 된다 안 된다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20페이지 먼저 5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제목 정도 보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었는지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알 건데 지금은 약간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미등기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도 허가 받을 수 있으면 여기는 중개 대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도 중개 대상이다 라고 해야지 아니다 그러면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중개 대상은 했을 때 이제 박스에 이것저것 막 섞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유사하게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먼저 우리 영업권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건 부동산과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상이 아니다. 항상 중개상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돼야 됩니다. 부동산하고. 이건 하나의 그냥 권리지 영업권 왔다 갔다 하는 권리지 이게 물건이냐고 게입니다. 장소가 좋아서 먹이 좋아서 손님이 많아서 골목식당처럼 이런 것들은 영업권은 중개상에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니요.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질권은 여기 담보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저기 카메라 같은 거 맡기는 건 요즘은 전당포도 많이 근처에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전당포가 질권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권, 동산.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맨날 우리는 부동산이다. 그랬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 안 되는 것들은 중개상이 아니요. 게입니다. 점유권은 도둑놈한테도 인정되는 점유. 근데 이거는 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법으로. 합의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합의가 돼야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처럼 매도 매수인 그리고 의사표시를 조절할 수 있을 건데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니까 점유권은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민법 배우시면 나중에 저기 실무 가서도 또 문제 풀이할 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점유권도 중개상은 아니고 그리고 지상권은 중개가 되지만요. 법정지상권. 저 실무 가서 우리도 배워볼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니까 아까 점유권도 법으로 정해진 물권이니까 중개가 안 되는데 법에다가 정해놨지 중개할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가 안 돼. 법으로 정해진 게 바로 법정지상권. 토지 위에 건물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저당권 설정하고 경매로 나갔을 때 법으로 지상권을 인정해줍니다. 법으로 지상권. 국가가 인정하는 거지 개인이 인정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중개사항이 아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다 묘지를 써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분묘기지권이나 권리를 그러니까 이건 세월 내월 시간의 경과입니다. 시간의 경과. 누가 성립시키는 게 아니라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 이러니까 합의가 절대 합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분묘기지권도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기 아까 소유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다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못 끼어. 시험 문제는 왜냐고는 안 물어보는데 박스에다가 이다 아니다 좀 찾아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런 거 거의 안 나왔었는데 하여튼 요역지와 뭐 승역지 요역지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분리된 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권의 양도.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 붙여야지 떼갖고 처분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못 떼. 이러니까 중개상은 아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또 법률 규정 나왔죠. 저기 점유권도 그랬고 법정지상권도 그랬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합의가 안 돼요. 이런 소리입니다. 상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들에게 아니면 또 배우자한테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법률 규정. 법으로 소유권을 주는 거지 우리가 주는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수용.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오죠. 그럼 법에 근거해서 우리 이제 공법에서도 막 배우긴 할 건데 수용도 법률 규정이지 소유권 가져온 게 법률 규정이지 우리가 그걸 보내게 하냐고 우리가 뭐 수용을 시키냐고 그입니다. 징발. 뭐 전쟁에서 징발하는 거, 그다음에 공용 사용,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서 인정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심하게는 안 내니까 너무 골치 아파하실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공매 경매. 공매는 저기 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 그럴 겁니다. 경매는 저기 법원에서 이것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만은 국가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여기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무슨 경매 갖고 경매로 소유권을 막 넘깁니까? 아니요.
저기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리는 가능해도 됩니다. 여기는 중개상이 아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성질상으로 무상인 것들은 안 되겠죠. 증여. 증여는 우리 사무소 오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줘. 그 다음에 기부채나 국가에다 준다는 기부채나 사용대차. 자, 임대차는 유상이니까 중개가 되겠지만 사용대차는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사용료 안 받고. 하다 무상들은 중개사무소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 다음에 뭐 친권 이런 것들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죠. 아버지가 갖는 권리들이지 이걸 어떻게 떼갖고 옆집에 아저씨한테 주냐고.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별로는 거 다 물어보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요건 조심하실까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게 바로 유치권하고 환매권. 유치권, 환매권은 중개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은 아 유치, 인도를 거절한다는 게 유치입니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게 유치권. 우리 오다가 된 이제 뭐 상가 건물에다가 이 건물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건물 안 주겠습니다. 공사대금 안 주면. 공사대금 달라고 하는 게 바로 유치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여기도 법으로 인정되다 보니까요. 이거는 뭐 합의가 아닙니다. 법으로 돈 받을 거 있고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을 줘요.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런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의하고 전혀 관련 없으니까 우리 개업이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조정할 이유가 아예 없고 할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끼어. 중개를 못해. 고소리입니다. 근데 조심하시게 유치권을 저기 건설회사에서 돈 잘 받아주는 출신회사한테 넘긴대요. 우리 보통 휴대폰 요금 아예 밀리면 저기 KT가 저기 어디 출신회사에다 넘겨줄 겁니다. 그거하고 약간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겨줄 때는 합의가 가능하겠죠. 그럼 나중에 수수료 그쪽에서 달라고 할 건데 얼마 줄래? 그때 막 10% 20% 막 이렇게 달라고 할 겁니다. 그거 약간 낮춰주거나 해서 계약서 쓰게 할 수가 있으니까 유치권 양도할 때는 개업공사가 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 양도. 그러니까 성립은 안 되는데 양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계약서 쓸 수가 있고 우리도 보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써줘도 될까? 요건 중개가 가능합니다. 양도 요건 가능하다. 그입니다. 우리 이제 환매권도 나중에 배울 건데 환매권은 매매가 다시 순환되는 거, 다시 매매하는 거. 그러면 다시 매매하기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환매권 자체는 중개가 성립은 안 돼도 얘도 양도는 가능해요. 양도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환매권은 조금 정리 안 하시면 이건 정말 아예 이해가 아예 안 될 정도로 거기다 이제 환매권을 아직은 좀 안 배워놓으시면은 정말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환매. 근데 등기법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민법에서도 환매권 자체는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왜 자 21페이지인데 환매권 이제 꼭 나온다는 거 아닌데 환매권이 가끔씩 시험 문제 유치권도 비슷한 올리니까요. 얘가 가끔씩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매는 매매가 이렇게 매매가 어쩐다고요? 순환된다고. 그러니까 매매가 다시 돈다고. 오케이입니다. 현실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매도인 이러면서 이제 우리 매도인과 우리 매도인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기 아파트에 저기 이제 저기 서울에 이제 종로구에 이제 하나 아파트가 있는데 종로구에 아파트 바로 한 여기서 이제 시세가 한 10억 정도 나간 아파트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을하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매매. 그러면 자, 파는 사람은 매도인. 처음에 우리 공부하실 때는 매도 매수인도 많이 헷갈립니다. 수 받을 숫자. 나중에 명신탁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건데 나 그러면 사는 사람 매수인 이렇습니다. 매수인.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10억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래서 우리 매수인 쪽에서 이제 주고 나면은 얘는 소유권 아예 잃을 겁니다. 아파트도 비워줬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한면은 요 매매가 첫 번째 매매가 다시 돼요. 그러니까 요 매매가 순환된다고 했으니까 본래처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쩐다고요?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매매고 이제 요게 환매라는 겁니다. 요게 환매입니다. 아 그러면서 매매가 한 번 했던 매매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다시 순환하니까 요걸 바로 그러니까 여기 요걸 바로 환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매수인은 매도할 거고 입장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면 사온 사람이 다시 아까 요 판 사람처럼 팔고 다시 팔고 환매에서는 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팔았던 사람은 어쩌겠어요? 매수입니다.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사와.
요게 바로 환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심하실게요. 우리 환매가 아주 엄격해요. 정말 엄격하다 보니까 우리 환매에서 환매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매매와 반드시 매매와 어쩌게요? 동시에만 이렇게 동시에 해야지. 오늘 매매해놓고 내일 가서 다시 사오자. 그거는 환매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재매매. 재매매 이야기지 환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매매 당시에서 다시 사오자. 그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간도 또 정해야 됩니다. 기간도 우리 부동산은, 자, 부동산도 5년, 5년 안에서 정하고요. 그리고 동산은 3년 안에서, 3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엄격하다 보니까 연장이 되냐고 합니다. 연장. 또 연장도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더럽게 정말 까탈스럽습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환매해라. 뭐 시간상으로 조금 뭐 나중에 헤어졌다가 다시 와갖고 오늘이라고 하더라도 아니요. 그러니까 유사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하면서 바로 언제 사올 건지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환매예요.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지. 요걸 또 부동산이라고 해서 3년하고 2년 남았다고 또 2년에 연장하고 한 번밖에 안 된다니까 입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바로 환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3년 지났다가 다시 사오고 싶다. 그럼 재매매지. 그건 환매가 아니요. 이 정도로 아주 까탈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도, 자, 금액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원래 5억에다가 갑자기 막 6억 7억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알파, 요 알파가 이제 취득 관련 비용, 이렇게 취득세. 자, 취득세 등을 다시 물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득세가 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우리 주택 10억이면 한 3% 들어가거든요. 자, 총 다 해서 한 3.5%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한 3,500. 그러면 5억에다가 그리고 요 세금 정도만 부담할 거지 갑자기 막 6억 이렇게 금액이 완전 차이가 나게 되면 또 환매 아니요. 또 이럽니다. 이거 재매매요.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하면서 3년 후에 사옵시다. 그 자리에서 당장. 3년 후에 사옵시다. 5년 후에 사옵시다. 금액은 뭐 따로 정할 게 아니라 그죠? 세금 부담한 거 그것만 딱 묻고 그리고 완전히 끝나는 게 바로 환매. 이게 환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하실게. 그러면 여기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아서 할 거지. 매도인 매수인이 알아서 할 거지. 여기에 누가 끼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환매가 성립하는데 병, 이렇게 병이라는 개업 공인주사가 끼어야 되냐고. 낄 거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이 그 자리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다시 사자. 얼마 만에 다시 사자. 금액 얼마다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 매수는 끝나는 거지. 개업이 왜 필요해. 자, 이런 식으로 개업 공인주사 중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는가요? 필요 안 해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조심하실게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갑이, 이렇게 갑이 매매했을 때 2번으로까지, 2번 소유권자가 이제 갑이다. 했을 때 이게 이제 매매가 성립했을 때 등기번호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주등기로 했을 건데 2번. 근데 조심하실게 환매가 된다고 하면은 환매가 된다고 하면 다시 3번으로 가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올까요? 아니면 이 매매에서 덧붙어서 태어났으니까 2에 그다음에 1 이런 식으로 해서 환매 등기가 될까요? 게입니다. 환매 등기가. 근데 여기서는 매매에서 덧붙어서 태어나니까 뭐 2-1이라고도 쓰긴 하는데 요게 맞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번호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사올 거니까 매매에서 덧붙어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등기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기등기로 가야지 덧붙어서 태어나지 독립적인 번호로 가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갑이 또 다시 찾아올 때 또 4번이냐고 합니다. 갑으로 다시 온다고 이런 거 아니다고 합니다. 여기는 매매에서 덧붙어서 태어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시 사올 거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5년이나 3년을 넘어가서 못 사오네.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누가요? 을이 그냥 소유권을 그대로 이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환매다. 일단 환매는 매매계약 당시에 두 당사자만 매도 매수인이 알아서 할 권리지 개업이 왜 끼어? 그래서 개업 공인주사 중개가 안 된다는 게 바로 환매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그거 말고요. 근데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요. 아까 사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환매권을 양도하는 것은 어떠냐고. 양도. 환매권 양도. 양도는 가능하겠죠. 양도는 가능하니까 정이 바로 누구한테요? 을한테 팔라고. 갑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환매권을 사왔어.
이렇게 치르고 양도하는 관계에서는 개업공사가 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성립은 안 되는데 환매권 이렇게 성립은 개업공인주사가 낄 수 없는데 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환매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렇게 환매권을 양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계약서 필요하겠죠. 갑이 누구한테 정한테 팔았대 하면서 이제 환매계약서 해갖고 여러 가지 계약서 써주고 병개업공인중개사 누구 그러면서 돈 내놔. 보수가 성립하게 되면 돈 내놔. 토지 막 0.9까지 갈 거니까 0.9% 안에서 얼마든지 사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으면 여기 이제 금액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9억 넘어가면 다 여기도 우리 중개보수도 0.9 받습니다. 막 0.5, 0.4 이 정도로 막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커지는데 9억 이상이면은 0.9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 받는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은 안 된다. 양도는 된다. 처음은 안 된다. 나중은 된다. 이게 정말 많이 어려울 수가 있고 정리가 안 되면 꽤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정리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이제 조금 나와 있는데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박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나마 이제 5번 다른 중개하고 이제 비교 중개하고 이제 다른 개하고 좀 비교인데 요건 잘 안 나온 쪽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페이지 쭉 아래 내려와서 5번 별표 하지 마시고 이제 위임. 자, 위임은 이제 나중에 명신탁에서도 나올 건데, 친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바로 위임. 누구한테 실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위임 줬다. 이런 소리 많이 한다는 겁니다. 소송 같은 것도 위임 줬다. 이런 소리 합니다. 친하니까 맡겼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잘해줄 거라고 맡기는 게 바로 위임.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위임은 반드시 신뢰관계입니다.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보수가 있다 보다 뭐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 사이에서 뭔 보수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해서 보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는 안 그래. 중개는 꼭 뭐 친한 사람 사이에서만 아니고 그리고 중개는 보수 받으니까 유상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뭐냐라고 옛날에는 조금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유사점에 보니까 이렇게 아 글자만 정말 따면 선관주의요모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뭐 중개도 그렇고 위임도 그렇고 요건 그냥 간단하게 봐주면 됩니다. 또 문장 나와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또 민법 배우시면 막 대리도 배우고 위임도 배우고 고용도 배우고 약간씩 배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대리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 대신하는 게 바로 대리. 뭐 인법에서 정말 대리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개 나온다고 뭐 표현 대리네 뭐냐 하면서 많이 배우실 겁니다. 대리. 우리 대리는 이제 거래 당사자이다. 거래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효과가 이제 또 본인한테 갑니다. 계약은 대리니 하고 본인이 바쁘니까 대타가 와서 입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거 보니까 법률행위로 대리를 합니다. 근데 중개는 안 그렇습니다. 자, 중개는 우리가 계약하는 사람 절대 아니고요. 매도 매수인 계약 잘 되라 라고 제3자지 절대로 우리 당사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개는 사실행위라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우리가 법률행위 의사표시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배우면 알게 돼. 자, 대신에 이제 남의 거래고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대리기도 하고 그리고 중개받으시는 우리 개업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같아. 그 다음에 고용보시가 일해주고 돈 받는다. 그런 게 이제 고용입니다. 고용은 많이 알겠죠. 노무 제공한다. 그리고 보수 받는다. 대신에 옆에 보실까요? 근데 우리 중개는 여기서 이제 지시는 아예 받질 않겠죠. 고용은 지시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을 완성했을 때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고용에서는 일을 완성하지 않아도 일을 완성이 아예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루 내내 전화 받아주는 거 일했잖아요. 돈 보수 받잖아요. 그게입니다. 근데 중개만큼은 일을 반드시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서 써야 돼. 안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을 위해서 유사점은 이제 노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은 둘 다 똑같다. 고용도 그렇잖아요. 중개도 그렇잖아요. 일해주고 돈 받는다. 똑같다.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급은 이제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게 바로 도급. 이런 것들은 이제 권리의무 관계 정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부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 법률행위니까. 이런 건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건물 잘못 줘놓으면 1억 줄 거, 8천 줄 거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는 아까 이제 하자가 꼭 중개 있을 것 같은데 중개는 없어요. 중개가 하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라고 일을 해도 받아라.
매도 매수는 안 받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실행위니까 의무가 없더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 광고는 광고 내는 거, 현상금 걸어놓고 바로 광고 내는 거 하다 별로 그걸 다 배웁니다. 오른쪽에 이제 23페이지 제일 꼭대기 나오죠. 정말 현상 광고는 반드시 광고. 광고 아니면 현상 광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상금 걸어놓죠. 뭐 10만원, 100만원 개쳤습니다. 현상금 10만원 그것도 다 현상 광고라는 겁니다. 얘는 돈을 걸어야 돼. 그입니다. 요 니은번이 이제 돈을 안 걸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물, 물건의 지급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해서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 밝히는 발찌간 계약, 요걸 요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는 이제 현상 광고처럼 반드시 무슨 광고를 내야 된다? 아니고 광고 안 내도 잘만 찾아와.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허락만 하면 성립하니까 낙성.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또 여기도 일해주고 돈 받는 거. 자기 고용도 그렇고 도급도 그렇고 현상 광고도 그렇고 두 세 개는 그냥 일해주고 돈 받는다. 그 점에서는 똑같다. 자, 그럼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중개 종류도 자 그나마 이제 요놈이 조금 더 중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얘도 잘 안 내.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 많이 관여하게 되면 참여. 그리고 별로 관여 안 하게 되면 전시라고 합니다. 전시. 자, 거리까지 안 하는 거는 전시. 그리고 거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은 거리까지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참여 중개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 참여 중개하는 거지 전시만 하고 계약 안 하고 그런 중개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도 전시 중개는 입법상 중개가 아니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중개는 다 참여 중개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저쪽에만 의무가 있으면 일방적. 매도 매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완성할 의무는 없고. 그리고 이제 쌍방적은 일을 완성할 의무까지 있는 것. 뭐 합의를 하면 그럴 겁니다. 그게 쌍방적 중개.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저 실무 쪽에서도 단독 중개네, 공동 중개네. 이런 말을 바로 씁니다. 망에서도 이제 배우실 겁니다. 거리 정보만. 자, 먼저 혼자서 중개하게 되면 단독 중개. 매도 매수는 내가 알아서 다 찾는 게 바로 단독 중개. 단독 중개고요.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근데 혼자 도저히 못하고요. 우리 집에 땅이 없어. 우리 집에 상가가 없어. 우리 집에 50평 아파트가 없어. 옆집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둘이 같이 하죠. 이런 중개는 무슨 중개라고 한다? 공동 중개. 실무 가서 단독 중개네, 공동 중개네, 이런 것들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동기하고 공동 중개 해야지 물건을 못 찾으시면 중개를 정말 못 한다는 겁니다. 보수도 못 받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쪽에서는 중개 대상이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개인과 개인님은 민사. 그리고 상의과 상의님은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대상? 개인과 개인님은 민사고, 근데 상인과 상인은 우리가 이제 중개할 수 있는 게 아예 아닙니다. 상인하고 우리는 관련 없습니다. 그냥 개인과 개인들끼리 매매 중개지 우리가 무슨 상사를 중개하겠냐고. 그러니까 입법상 중개는 민사 중개다. 뭐 심하게 안 내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법에다가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 법에다 근거를 두면 공인중개. 우리가 하는 중개는 다 공인중개입니다. 그냥 개인과 개인이 알아서 하는 중개는 사중개. 뭐 내용은 뭐 자세히 볼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안 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개를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자, 소극적 중개는 좀 약하게. 근데 올해 적극적이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능동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꼭 부탁한 것만. 부탁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토지만 팔게요 하면 그것만 팔아줘야지 괜히 엉뚱한 거 막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판단을 걸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적극적 중개는 문제가 되는 중개. 그리고 소극적 중개 꼭 거기에 따라서 예만 하시고 다른 것들은 할 게 없다는 게 소극적 중개입니다. 좀 약하게 하는 중개 소극적. 강하게 세게 하는 중개가 적극적. 저 바깥에는 적극적이 좋아도 적극적 그러다가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중개 사물 어디 있느냐. 국내에 있으면 국내 중개. 그 다음에 저 바깥에 있으면 국제. 근데 이 법은 국제법이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입법상 중개는 무슨 중개만요? 국내 중개만. 국내 중개만 중개지 국제 중개는 입법상 중개가 아니어. 그입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중개 의뢰의 수에 따라서 혼자서 누가 찾아왔다 그러면 일방 중개. 근데 매도 매수인 둘 다 찾아왔다 그러면 쌍방 중개. 네, 이거 뭐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올 확률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만 좀 간단하게 뭐 그 두 개는 뭐 크게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 판례이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봤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정말 얘는 가끔씩 나옵니다. 그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만 제가 체크해 놨을 뿐입니다. 먼저 이 법으로 외국법 X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한 사람, 취득한 사람, 등록 안 한 사람, 업무 안 하는 사람, 장롱 속에다가 미션 오신 분, 자, 운전면허증을 따놓고 아예 핸들을 안 잡는 분, 이분이 바로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문장 짧다. 이 법으로 자격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 개업하고도 다르다. 소속하고도 다르다. 그것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뭐 낼만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하다 외국법 아니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보시가 네개.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니다. 청약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의뢰.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보수를.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중개업 누지를 못해. 그 다음 중개를 어떻게 해요? 업으로. 한 번이 아니라 밥 먹듯이. 아까 중개는 딱 한 번에 그치는 건데 중개업은 두 번 이상 아주 밥 먹듯이 눈만 뜨면은 업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중개업. 그러니까 이게 업이 되니까 일반인들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자격증도 없는 것들이 업으로 하다가 사고 칠 거예요. 사고 치면은 매도 매수는 다 뛰어내릴 거예요.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요건에서 이렇게 중개업은 한 문제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도 아주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먼저 풀어놨는데 다른 사람.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원에게만 아니면 세종시에서 서울시에서 주민에게만 이러면 그건 중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범위를 정해놓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니까 불특정 다수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럼 밥 먹듯이 하는데도 보수를 안 받아.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보수는 받아야 된다고. 무상이면 중개업 아니라고 그 얘기입니다. 돈을 받아야 월세를 내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개를 업인데 업은 그냥 계속 반복성. 우리 상식적입니다. 반복듯이 몇 번이냐 이런 건 아니고 계속 반복성. 근데 이 계속 반복성은 목적까지도 같이 봅니다. 계속 해볼 목적으로 간판 걸었다. 횟수가 없어도 계속 해볼 목적이 있으면은 이거는 업이다. 그것도 간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가로 2번에 뭐 중개업의 판단. 여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는데 3번이 중요합니다. 27페이지 저 꼭대기 보실까 정말도 많이 나왔다. 아까도 강조드렸던 우연한 기회에. 예. 그러니까 우리 교재 다 우리 시험 문제로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교재 볼 것도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만. 일회성. 그러면 전세계약서가 될 거, 매매계약서가 될 거, 계약서 쓰고 보수를 받아도 딱 한 번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그래도 중개업이다 이렇게 꼭 속여서 나옵니다. 아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전세가 될 거, 매매계약서가 될 거 써도 보수를 받아도 한 번밖에 안 받았으니까 업이 아니다. 업이 아니라고 해야지 업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개업하고 이제 중개하고 중개업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이제 한번 뭐 요거 두 개는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긴 한데 좀 다르다. 좀 다르다. 그리고 차이점까지 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여기도 조금 정리가 좀 잘 될 겁니다. 뭐 두 개 비교하는 건 잘 안 내.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거기 기출 문제 정말 27페이지에서 25회 때 나온 문제 요 문제가 아직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정말 제일 괜찮았습니다. 아주 괜찮아. 나 먼저 자 여기서 이제 중개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정말 요거 하나만 딱 잘 풀어보시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말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섯 개지만. 정말 아주 제일 잘 해놨습니다. 어느 교재나 보게 돼도 요 25회 때 문제는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지나가도 정말 이 정도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문제가 없었다. 그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옳은 걸 하고 있는데 1번 옳은지 볼까요? 자,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저기 우연한 기회 이거 나왔는데 한 번 어쩌다 했는데 업이래. 말이 되겠니?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계속 나온다고요. 먼저 반복성이나 그다음에 계속 반복성 없이 영업성도 없이 이 없이가 포인트 우연한 기회 어쩌다가 딱 한 번 그입니다. 한 번인데 업이니 그 얘기입니다. 타인 간에 임야 매매에 관한 저기 이미 답은 나왔다. 영업성도 없었다. 우연한 기회다.
임야 매매에 관한 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제 뒤에를 자세히 보면 앞에 없이 우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은 경우, 보수 받기를 받았어. 근데 우연한 게 딱 한 번 받았다니까. 근데 중기업 해당 안 돼요. 해당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연한 게 한 번인데 뭔 중기업이냐고. 그냥 중개겠지. 그래서 업이 아닙니다. 자, 없이 우연한 기회인데 한 번인데 어쩌다 한 번인데 뭔 업이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정말 괜찮고.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이런 것도 업으로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업이라고 했잖아요. 보수도 받았잖아요. 그럼 업이지? 왜 또 아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아직은 답이 안 나왔네.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3번은 이제 보기 나름인데 요건 좀 어려울 겁니다. 일정한 보수는 받았고, 보수 받았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컨설팅에 부수하여. 근데 또 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나올 거 다 나왔죠. 보수도 나왔고, 업도 나왔고. 근데 중개업 해당하지도 않는데요. 않는다가 아니라, 이다. 저 업도 나왔구만. 괜히 뭐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런 문장 나와서 헷갈리게만 했을 뿐입니다. 보수도 받았고, 밥 먹듯이 업도 나왔고. 그러면 중개업이요.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얼른 결론을 바꿔보면 얘도 안 맞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치사하게 답을 아직까지 안 주고 아직 답이 없어. 게임입니다. 그리고 4번 볼까요? 이제 보수 받았고 그리고 오로지 토지만을 오로지 토지만 땅만 상가만 이러면 그건 문제가 중개업이 아니겠냐고. 업으로도 됐대요. 중개를 업으로 했다. 나올 건 다 나왔네. 중개업 해당한다. 그렇죠. 맞죠. 이건 정말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뭐 의뢰는 앞에 안 나왔어도 보수도 받았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했고 토지만 상가만 학생만 그래도 누구누구를 안정해놨으니까 불특정 다수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개업 해당한다. 맞았네. 답은 여기 있네. 정말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기 18페이지에서 7번에 있었었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네, 괜히 문장만 깁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보수 받았고 여기 의뢰도 나왔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행위에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까 저당권 설정이 중개냐고 아니냐고만 생각해봐봐. 문장만 괜히 많이 써놨어. 그입니다. 그러면 근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아까 저기 의뢰도 있고 보수도 받았고 그리고 알선을 업으로 했다는 첫 번째 끝에도 나왔는데 중개업이 아니래요. 중개업이다. 입니다. 괜히 중간에 문장 다 들어가고 혼란만 일으켜놨다는 겁니다. 뭐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왜 또 중개업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아주 잘 만들어놔서 이 문제만 딱 정리하면 어떤 문제 다 덤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에 우리 개업공사 보실까요?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부칙이 있으니까 중개사무소에 뭐 한 사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종별에 나오죠. 부칙, 자격증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칙. 지금 동그란 1번에 부칙에다가 자격증 X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61년도에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격증 취득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부칙도 개업이라고 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자세히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한번 와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공사 밑에 뭐 한 사람?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한테 가로를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여기다 바꿔. 입니다. 저기 좀 굵게 써놨네. 개업공사의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를 어쩐다고요? 포함. 제외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함. 그러면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 2단이다. 그죠? 2이다. 다 포함됐으니까 2다. 그래야 됩니다. 2다. 저 이제 포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2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봐. 둘 중에서 하나 꼭 물어볼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격증 있으니까 업무를 뭐도 하고요. 수행도 하고 업무도 뭐 하고 보조도 하고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그 정도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로 2번에서 고용인, 고용에서 쓰는 사람, 옛날 사용인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2번에 아까 법인 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원이나 임원도, 임원인 소속 공인사도 여기도 2다 아니다, 2다. 그러니까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사 2이다. 그래야 됩니다. 2이다. 아니다 말고.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쪽에 보실까요? 여기 교육은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교육.
자, 먼저 저 소속 공인주사는 업무를 수행할 거니까요. 먼저 실무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4일. 정말 빡세게 받습니다.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딱 점심 먹고 아주 하루에 8시간씩 막 채웁니다. 교육만. 그리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법이 자꾸 바뀌니까 연수교육을 또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요건 이틀인데 안 받으면 500만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 뒤에서 이제 교육을 꼭 배울 건데요. 그러면 이제 박스에다 딱 구분해놨는데요. 그냥 공인주사는 자격 취득한 자, 영업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소속 공인주사는 붙어있는데 소속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개업공사한테 붙어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 개업공사는 개업하신 분. 사무소 개업한다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막 떡도 던지고 그럴 건데 사무소를 개설하신 분. 요분이 바로 개업공사. 그럼 먼저 자격증 따서 일하다가 소속으로 좀 일도 하다가 나 업무 이제 잘할 것 같다. 그럼 뭐하러 종업원 생활하냐고, 사장님 돈만 벌어주냐고, 내가 사장 돼야지. 이런 과정을 거쳐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리고 소속하고 공인중개사는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저 공인중개사는 뭐 등록이고 뭐고 자격증만 따놓고 아예 사무소 나오지도 않아. 근데 소속은 그래도 사무소 벽에다가 개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등록을 안 해. 근데 개업은 등록해. 그리고 교육도 공인주사 자격증만 딴 사람이니까요. 전혀 정말 엄마하고도 관련 없고 교육받으라고 안 하고. 근데 소속은 일을 할 거니까 교육받아. 사고 치면 안 돼. 사장님하고 똑같은 교육입니다. 실무교육 먼저 처음에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고. 이렇게 봤습니다. 뒤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여섯 번째, 중개보조. 자, 중개로 뭐 하시는 분? 보조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정말 이건 꼭 나중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밑줄이나 박스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시험장 가면 이걸 빼버리고 개업공사한테 소속하여. 그럼 소속하고 갔네? 이럴 겁니다. 아닌 자로서 소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업원은 종업원인데, 아까 5번에 소속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자격증 없어. 또 뒤에 보실까요? 중개사물에 대한 뭐만 하라고요? 현장 안내. 여기다 확인 설명 쓰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일반 선물도 거리기 와서 써놓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커피 타고 청소만 해라. 너는 운전만 해라. 이게 완전 운전기사에다가 청소부나 다름없습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게임다. 그리고 개업공사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복잡한 거 하지도 말고 업무를 뭐 한다?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중개 보조. 그리고 아까 실무교육 연수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간단하게만 교육을 받아요. 3시간 4시간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그 정도로 간단한 교육만 받습니다. 저 뒤에 가서 교육 배울 거예요. 가로 2번에 나와 있네요. 직무교육. 직무교육 받아. 실무 아니요. 연수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정말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종업원만 비교해봤네요. 소속하고 중개보조. 소속은 그냥 다 해. 업무에서 수행도 할 수가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중개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만 하는 사람. 그리고 교육도 차원이 달라. 주기적으로 실무교육 받고 연수교육도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조는 그냥 직무교육 서너 시간짜리 딱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그거면 다 된다는 겁니다. 연수교육도 안 받아. 교육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할 일이 없어. 자, 그 정도로 이제 커피 타고 청소만 해야 된다. 보조나 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공통점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어 정의가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바로 28회 때 괜찮은 문제가 나왔다. 아까 우리 봤었던 뭐 중교 그거 왜 이제 용어.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주로 이제 더 많이 나오고 한 서너 번 나오다가 아까처럼 중개만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고. 자, 그러면 28회 때 나왔던 또 문제도 이건 영어 전체인데 괜찮았습니다. 딱 요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뭐 영어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하다 옳은 거 틀린 거 딱 이렇게 제목 비슷하게 나옵니다. 1번 공인중개사 N은 외국법에 따라서 아까 이법이라고 했는데 외국법에 따라서 요 문장 정말 여러 번 나와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을 안 돼요. 외국법도. 아니다. 국내법 이법. 외국법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 계속 나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나왔네요. 아까 뭐를 받고 그랬을까요?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업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살짝 문장 바꿔놨다는 겁니다. 먼저 중개업은 잘 나왔죠. 다른 사람이 의뢰에 의하여 누가 찾아와요. 그리고 근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아까 보수를 어쩌라고 했더라. 보수를 받고. 그럼 무료면 보수를 안 받고.
그래도 중교부냐고 유무에 관계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죠. 포수 받고 그럼 유상이요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가 틀렸네. 중계를 억울한다는 소리를 맞았는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때문에 틀렸네. 그입니다. 이런 문장은 애매했을 거니까 2박 3일 고민했을 겁니다. 종칠 건데.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가 이다 아니다 또 나왔네. 정말 이런 문제 꼭 계속 나와. 정말 이 문제도 아주 괜찮아요.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견무를 수행하는 공인 중개사는 소속 공인주사가 아니다. 아까 사원도 저 사원이잖아요. 사원은 소속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다. 포함하니까 이다 그래야 됩니다. 문장이 약간 길어져서 그렇지 소속 공인사 이다. 사원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사람도 소속 이다 그래야지 왜 또 아니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 보조 보실까요? 문장이 좀 이상하죠. 중개 보조는 보조 자격증 있냐고. 근데 갑자기 개업공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아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로서 그럼 소속은 어디 갔어? 말이 안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야 됩니다. 뒤에는 맞아.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4번도 틀렸죠. 이렇게 미끼 앞에다 다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개업공사의 중개 행위가 아까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키시는 중개 해당되는지 여부 요거 계속 나왔다는 19, 20, 21에 연고푼 나오고 이렇게 28때 나왔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틀렸는데 요때는 맞았을까요? 저기 객관 보이네. 객관적으로 봐. 여기다 주관 나오면 안 되고 종합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정말 객관적으로만 판단한다. 맞았다. 5번이었었다. 그러니까 답도 어려웠죠. 그입니다. 앞에 미끼도 쫙 던져놓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 한번 해놓고 이제 그리고 우리 프린트문에서 1번 2번만 오늘은 1번 2번만 얼른 보고 한번 마무리. 나 이건데 요 프린트문 나중에 이제 우리 합격하신 분들도 이런 거 정말 우리 프린트문 계속 괜찮았다고 이제 요거 잘 정리를 해서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 목적은 한 표표 두 개만 좀 해놓으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 자 그러면 뭐가 맞는지 그리고 앞에도 공인 중개사 업무가 맞을까요? 그냥 개업공사가 맞을까요? 거기도 앞에도 뭐가 맞겠냐고요. 문장 바뀌면 나중에 표가 안 날 겁니다. 자 먼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 중개사가 맞을까요? 개업이 맞을까요? 그렇죠. 공인 중개사 앞에 있는 공인 중개사가 맞습니다. 개업 말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알아. 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어 정의 해보니까 공인중개사 누구고, 개업 누구고, 소속 누구고, 알겠네. 그입니다. 공인중개사만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 보실까요?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했을까요? 공신력을 제고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육성을 한다고 했을까요? 그죠? 전문성 제고. 전문성 제고. 업무가 뭔지를 정하면 전문성이 올라가. 전문성 제고가 맞습니다. 뒤에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부동산업이 맞을까요? 그 다음에 앞쪽에 두 번째 줄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맞을까요? 그렇죠. 중개. 뒤에 게 맞습니다. 정말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안 보인다고요. 맨날 맞았던 것도 시험장 가면 딱 틀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 육성이 맞을까요? 그냥 육성만 맞을까요? 육성. 이것도 정말 치사하게 지도 육성. 그래서 지도를 조용히 빼버리고 며느리도 안 보이게 육성만 나왔어요. 그다음 뒤에 국민의 재산권 보가 맞아요. 국민경제 이바지가 맞아요. 국민경제 이바지. 딱 길목만 제가 다 체크해놨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가 맞아.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6개. 이건 뭐 별표 3개 감입니다. 나 먼저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저 그 밖의 권리 빠지면 안 된다.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그 밖의 원리 조심하셔라. 나머지 내용도 조금 조심하셔라. 그럼 이제 거기도 보실까요? 자, 1번. 그 중개에서 중개 행위는 오로지 뭘로만. 아까 28일 때 나온 거 말고 그 앞전에도 엄청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요? 주관으로 판단할까요? 두 개를 합쳐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할까요? 중개 행위는 오로지 객관. 객관입니다. 객관. 저 판례번호 2005는 몰라도 괜찮고 하다 객관적으로만 판단해. 그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중개인과 계약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개인이다 아니다. 대여받은 사람 자격증이 없습니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이건 조금 결론이 어렵습니다. 아니 대여를 받아가지고 계약책을 하는데 그게 중개겠냐고. 그럼 보수 달라고 하겠네. 중개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대여받은 거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의뢰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중개겠냐고. 자격증 있는 사람 대여받으면 중개 아니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이건 아직 안 나와봤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소 나왔네.
아까 보수를 받고 그랬으니까 뭐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중계를 몰라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거. 몇 개? 사요서. 그리고 그 주위에서 중개업에서는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등록 없습니다. 등록 없이 의뢰, 보수, 중개, 그리고 업. 이렇게 4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그리고 중개업에서 요 3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면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잖아. 한 번인데 어쨌든 딱 한 번인데 단타인데 뭔 업이요. 아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정말 우리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중개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다가 맞습니다. 이거 그냥 판사님이 그냥 그렇게 이다라고 했지 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다. 하다 부수에도 중개업이요. 그게입니다. 컨설팅의 부수에도 중개업이다. 좀 이따 겸업이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냥 초과해서 받을 것을 약속만 했어요. 요구만 했어요. 아직 안 받았죠.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판례도 약간 어려워요. 근데 가끔씩 나왔습니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아니다. 받은 건 아니니까 아까 받고 그랬잖아. 받고. 아직은 안 받았잖아요. 약속만 했으니까 중개업은 아니요. 처벌도 안 받아요.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게임단.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조심할게.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첫 번째가 맞을까요? 사무소 등록한 사람, 수행 보조한 사람. 둘 다 아니죠. 앞쪽에 자격 취득한 자. 그렇죠? 취득한 자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저 뒤에 있는 두 놈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삼천포로 가고 있어. 그다음에 개업공사 보실까요? 자격을 취득하여 그다음에 등록한 자가 맞을까요? 자격 얘기하지 말고 저 부칙 때문에 그냥 사무소 등록한 자. 뒤에 게 맞습니다. 사무소 등록한 자. 왜냐하면 부칙이 자격증이 없어. 그 주위 옆에다 자격증 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칙은 자격증이 없는데 그 사람도 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사무소에 등록한 사람. 그 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가로에 임원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앞에가 맞을까요? 뒤에가 맞을까요? 포함. 그러니까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이다 그래야 됩니다. 제외만 아닐 건데 포함이 맞아? 이다가 맞아?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은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고 두 개 다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다 해.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근데 중개보조는 아닌 자로서 이렇게 아닌 자가 꼭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큰일 날 소리고 중개 업무를 보조는 보조하는 자가 맞을까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맞을까요?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자가 맞아. 겨누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한 문제 나올 것만 쭉 정리하셨는데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중개들상물 그리고 시험 이런 쪽은 조금 나올 건데 이제 나중에 꼭 이제 수업을 좀 오셔가지고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이제 자꾸 이제 멈춰놓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흐름을 좀 많이 깹니다. 꼭 하고 나오셔가지고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두 번 안 나오면 이제 안 나오고 싶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나중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